국내 물류기업이 해외 물류기업 인수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물류기업 A사는 최근 글로벌 물류기업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사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사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물류기업 B사에 대한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사 관계자 역시 최근 지역별로 인수합병을 통해 네트워크를 다각화시키고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인수합병 사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전문가들은 DHL과 페덱스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도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워왔다고 설명하며 국내 물류기업들도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